아까 부산에서 이런 버터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 거고요. 부산에서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국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은하수 이해, 은하수에 대한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하수 촬영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 자, 은하수 촬영을 잘하려면 우선은 뭐 원칙이상 뭐 이런 얘기 우는 다른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니까 오로지 100%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별자리액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무료액 있고 유료액 있는데 보면은 요 은하수가 이렇게 온수자리 뭐 전가자리 이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8월 말에 저기 울산바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그 포토필스라는 유료액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거는 가장 된 은하수가 바로 그 VR로 나옵니다. 동남중앙대는 바로 보입니다. 예. AR로 Augmented Reality에서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시간대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약분 두물머리에서 그 광기가 많으니까 또렷하지 않습니다만 파노라마를 찍는 겁니다. 자, 촬영 장비. 제가 쓰는 갖고 있는 장비가 니콘 T850, 810, 750 그 다음에 전설의 D2XS 이건 아이폰 갖고 있습니다. 렌즈는 니콘만이 쓰는 이유가 야경을 주로 찍기 때문에 안부를 정말 잘 살려줍니다. 아까 앞에 오한솔 작가도 얘기했지만 니콘은 안부 하나는 정말 죽여줍니다. 렌즈는 토키나 옵토나 1628 F2.8대를 합니다. 이 렌즈가 이거고요. 1624, 1628, 오란렌즈 매크로 100mm. 그 다음에 삼각대. 아까 앞서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삼각대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장노출이거든요. 흔들리면은 뭐 이거 뭐 한 시간 반, 세 시간 운전해 가는데 흔들리면 조금 더 흔들리면 확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각대는 저는 이 LS3650 씁니다. 예. 그래서 무게 1.77인데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무거워도 저는 의정 차이 갖고 하는 이걸로 막통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고 진동 흡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진동이잖아요. 나중에 얘기가 있지만 절대 데크에서 사실은 지금 큰일 납니다. 데크 딱 흔들리면 사람들 모르고 집에 갔잖아. 여인들 와가지고 뭐 자기가 찍고 하는데 뭐 그거 뭐 망치고 데크 말고 하여튼 원래는 LH5하고 제가 G4 기어 헤드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사진은 안 나왔는데. 왜냐면 이것도 아까 50도 50이라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장도 어떤 과거에 어떤 것을 때 보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흘러와가지고. 잘 못 잡아주세요. 이건 잘 잡아줍니다. 이거라든가 기어 헤드거나 꽉 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엔플레이터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 사진 찍기 위해서 이게 그 삼각대비가 눕혀서 하면은 바람도 수직도 안 맞지만 이 오래 찍으면 밤새 걸쳐서 안 되고 이게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중지대 법칙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틀어져서 엔플레이터 쓰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엔플레이터는 수직 사진 찍거나 뭐 할 때 요즘도 사진이 세계적인 추세가 풍경도 수직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눈에 익숙한 게 4대0의 가로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는 디지털 시대에 바뀌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16대9, 21대9의 그 프레임이 있고 그건 세로 요새는 또 세로 사진 좀 약간 신선해버리고 광각으로 풍경을 찍으면 RGB의 그 뭐랍니까 다양한 이 레인지가 그러니까 이 각도가 참 좋아요. 은하수 질문 지난번에 이런 거 말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아시겠지만 그 제가 밴드나 그 저기 페이스북 하고 있으면 이 DM이 오는데 은하수로 맨 눈으로 보이나요?
망명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아, 절대로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이나 몽골에서는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뭐 광해 미세먼지 기분이죠. 그리고 망경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몽골이나 남미에 가서 칠레 가도 보입니다. 어나서는 핸드폰으로 촬영 가능하나요? 또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저도 핸드폰 두 개나 양주머니 들고 다니지만 핸드폰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그게 이게 아이폰은 30초 양이 안 되죠.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라스는 1년 내내 나타난가? 근데 1년 내내 안 나타나고 2월 말부터 아마 9월 초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나중에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9월 이후는 어디까지 할 거냐? 남방 적도 아래. 적도 아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하수를 촬영했는데 선명치 않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렌즈를 잘 안 닦아내요. 핸드폰도 렌즈 열심히 닦으면 잘 나옵니다. 렌즈를 생각보다 잘 안 닦는 분들도 있어요. 렌즈 안경도 그렇고 렌즈 잘 닦아. 상당히 각도가 돼요. 렌즈를 닦고. 그 다음에 은하수는 약간 밝게 촬영해야 됩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은 이 살려내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밝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약간 밝게 찍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는 연습을 진짜 요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야경은 보정하기 어려워요. 아까 학교 오하설 작가 같으면 도시 야경 촬영한 그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바람도 촬영, 이게 예입니다. 이거 올해는 정확하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3월에서 8월까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새벽 한 3, 4시경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빨리 6월부터는 밤 10시,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찍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낮기 때문에 파노라마 찍기가 좋아요. 이게 서버리면은 파노라마 못 찍습니다. 이게 은하수 각도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이거 미리 펼쳐놨지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3월달 은하수 각도예요. 은하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점점 그러니까 요때가 3, 4월에 파노라마를 찍는다는 거예요. 각도도 나고. 이제 각도가 많이 올라와요. 기본 준비물. 뭐, 카메라 관광 렌즈 상당히 밀리지 기본이나 가급적 밝은 렌즈가 좋습니다. 밝은 렌즈. F2.8. 4 정도, 5 정도 되면 되게 어두워가지고, 다이어트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럼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광감 렌즈가 바람직합니다. 물론 편의 렌즈도 찍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화각 문제 때문에 광감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기본 준비물 여기 보면은 별자리에 아까 얘기했죠. 아니면은 저기 구글에서 별자리에 그것도 쓰시면 돼요. 구글에서 하나도 촬영 조건 이제 도시 야경하고 달라가지고 구름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뭐 구름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구름지도 이동도 보이죠, 그죠?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을 보면 구름이 오는 시간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없는 시간대 이 달이 달이 지구에서 우리랑 한 40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구름이 달이 없는 시간대, 달이 진 후 또는 달이 뜨기 전 시간대 괜찮고요. 그거는 우리가 달 앱 있죠. 월출 월본 또는 앱 그거 보면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제가 엊그저께부터 조금 사라졌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 이 미세먼지가 되면 누래가 미세먼지 많을 때
해질 때 보면 태양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건 뭐냐? 앞에 그 감유리처럼 쫙 깔리니까 태양이 필터 씌운 것처럼 계속 보이잖아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근데 그 100 이상이면 차라리 불가합니다. 그다음 가시거리. 의외로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서 가시거리는, 가시거리에 있어요. 가시거리가 그러니까 몇 킬로 나온다. 근데 20킬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5킬로 나와야 됩니다. 습도 50% 이하.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분이 있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공해. 이 카메라 부분부터 반경은 적어도 한 10km이면은 이 아파트나 또 공단, 상가, 특히 바닷가는 백진 내용 사이는 그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자, 은하수를 촬영할 때 잘 보시면 앞에 산이 있거나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거동사지가 이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원주의 신통산 쪽에서 촬영을 하면 여기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별이든 은하수도 촬영 불가합니다. 은하수 촬영에 실패하는 이유, 기상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보고 아 우리 동네 보니까 날이 밝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동네하고 200km 떨어진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변 광공의 여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은 남편이 찍은 데 카피하러 카피사진 찍는다고 가시, 연습할 때는 가시는 게 확률적으로 좋을 겁니다. 알려진 데.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이거는 뭐 사소한 건데, 카메라 작동법을 의외로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있죠. 이거 애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셔터스피드 얼마나 해?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필터로 반드시 촬영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타하던 이 정보량의 문제예요. 색정보의 양이. 그 다음에 이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은 작은 거지만 어떤 분들은 밭에 충전도 찍다가 밭에 나가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자꾸 그런 경우는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모리 카드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근데 촬영 시간 1박에서 가는 경우 도착하자마자 흘러볼때가 하는데 보통 한 시간대에 가서 지형 지구를 살펴보시고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 좀 살펴보시고 여유있게 있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은하수 촬영하기 전 준비 단계고 본격적으로 은하수를 어떻게 찍을 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YR이라는 노르웨이 기상 앱입니다. 우리나라 기상 앱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YR 치면은 저기 구글이나 뭐 거기 저 뭐랄까 구글 스토어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과 생활, 이거 달 뜨는 시간, 지는 시간 알 수 있고요. 3번은 날씨 위성 라이브, 이거는 구름 오는 거 있죠, 알 수 있고요. 윗디는 뭐 참고로 바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지의 피드백은 광공의 지도입니다. 광공에가 어디 많은가, 내가 갈 곳에 광공이가 얼마나 심한가를 색깔과 숫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아웃사이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거리 안에 구름이 중, 저중, 고 이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매우 유용한 기상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거는 포토필스 별자리 은하수 이거 하는 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노르웨이 기상 앱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그냥 태양과 생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요거 누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달 뜨는 시간, 지는 시간. 그 다음에 날씨 위성 라이브. 요 아시아 편을 보면은 이 그 구름이 몰려오는 것, 서에서 동으로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 피드백 해서 이 그 광공의 지도입니다. 이게 제가 사는 곳 서울이니까 서울은
빨간 눈에 빨갛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원도 쪽, 요 경남 남이었는데 약간 노란장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장도도 되고 휘전도 쪽.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DMZ 주변, DMZ에서 한 20km, 40km 정도가 철원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는 일단 민가도 없고 공단도 없고 찍기가 좋습니다. 이게 클리어 아웃사이드는 아까 그런 그겁니다. 기상을 데이터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의 양, 가시의 양대 강수 확률 다 나옵니다. 이게 포트필스. 요 이거 되면은 이 에이안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하늘에 이거 빛이 됩니다. 이게 남쪽이니까 이쯤 여기 되면 뜰 겁니다. 이게 가고 뜨는 시간대까지 미리 돌리면 시간대를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돌리 올려면은 요거를 돌리면은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돌리면은 언제 몇 시에 뜬다는 게 다 나옵니다. 20초, 18시 다 뜨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대까지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하수 촬영은 뭐 로우로 한다는 거 다 아시겠고 이 니콘 기준으로 말하면 JPG는 정보량 자체가 약 한 8메가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RAW 파일은 28메가 정도 니콘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이 보정할 수 있는 톨러런스 보정 우리가 관용치를 하는데 보정하기가 정보량이 많으니까 아주 폭이 넓습니다. 다양하게. 그다음 조류에는 당연히 뭐 최대 개방인 걸 아시는 거. 노출은 뭐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1000 기준 또는 800 기준 해가지고 ISO를 가감하게 위로 올려서 낮추는 어두우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로우 파일이니까 그냥 오토로 하면 됩니다. 로우 파일이니까 셔터 스피드 이거 중요한데 크게 해드릴게요. 이 레드불 셔터 스피드인데 이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제가 12mm 렌즈 같으면은 계산상은 25초 나옵니다. 별이 흐르지 않는. 그러면 25초. 13mm는 21초가 나옵니다. 계산상에. 한 20초로 나와야 되고요. 16mm 렌즈는 19초가 나와요. 그럼 20초. 23mm는 15초. 28mm는 10초. 표준 렌즈는 35mm는 10초. 50mm는 5초. 별이 안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찍고 그냥 30초 놓고 무조건 하고 이러면은 저들은 큰 모니터를 줬습니다. 아마 30몇 인치, 40인치 모니터를 확대해서 보거든요. 보존할 때. 그러는 것들은 100% 못 쓰는 거죠. 흐르지 않아요. 점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급적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렌즈를 하고 있는지 따라서 무조건 30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기 전에는, 그전에는 여러분 혹시 몇 초씩 나왔어요? 근거도 없이요. 근거도 없이. 예. 네, 그냥 정확치요. 이 과학적으로요. 과학적. 12mm 렌즈는 25초. 그 다음에 초점 잡기. 이거는 다, 요새 미러리스는 초점 잡기가 좋잖아요. 무한대로는 그냥 되고. 제가 DSLR 기준으로 보면 초점은 어떻게 잡느냐 현장에서 있죠. 찍고 있는데 막 불 비추면서 뭐 초점 어떻게 잡아 초점을 불 켜고 야단났습니다. 앞에도 그러지 마시고 촬영하러 갈 때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촬영하러 갈 때 저녁 먹자는 식당에 저녁 먹고 나오면서 저 멀리 가로도 보이잖아. 그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맞춰 수동으로 하고 그 반창고 있죠. 그 청테이프나 이거는 본드가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렌즈는 떼가 못해요. 그래서는 하얀 반창고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왜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서 초점 잡자 하면은 진짜 불빛 하나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불빛 하나 없어요. 칠흑 같다는 말이면 사람은 앞에 4-5m 사람도 안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초점 못 잡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잡느냐? 혼자 가면 초점 못 잡고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여기서 0.5mm를 모아내서 돌리고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무모합니까? 비과학적이잖아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한 사람 저 가서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초점 맞춰야지 거기서. 그렇게 되었어요. 산업대 릴리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경이나 이런 이게는 진동과 흔들, 그 진동이 없어야 되지. 흔들림과 진동. 특히 흔들림. 바람만,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바람 많이 봅니다. 주로 은하수 측으로는 산꼭대기 바람이 흔들고 이러잖아요. 경주도 풍력, 발전소 바람이 흔들 아닙니까? 강원도 태력도 그렇고 바람이 흔들립니다. 바람 많이 봅니다. 산꼭대기. 100%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카메라 자체는 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노출샷 야경을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제 정도는 뭐 아파트도 베란다에서 연습해도 되잖아요. 그죠? 베란다에서 그래서 장노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주택이면 마당에서 화를 보고 찍으면 되잖아요. 광야 좀 있으면 돼요. 그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나오시면 실패 안 합니다. 어쨌든 장노출 연습을 좀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 이것도 노동강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파노라마 촬영했습니다. 소화묘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세로로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인데요. 이게 광야가 많습니다. 이게 지방 국도거든요. 여기가. 이게 국도입니다. 이게 두물머리고 여기가. 희미하게 자랐어요. 세로로. 여기는 저 강화 고인돌 위에 은하수. 여기 광해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이 주택가거든 뒤에. 흐릿하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는 세로샷 연습. 자 어떻게 찍냐면 밑에 나와있는데 이 세로로 찍어야 이게 나오니까 보통 가로로, 세로로 하면은 10장에서 13장. 그러니까 30으로 중첩되도록처럼. 그래야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어주거든요. 분간에 뻗으면은 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AI가 메꿀 수는 있는지 뭐는 안 해봤습니다. 요즘 AI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러나 그림이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30으로 중첩되도록. 왜냐면 40으로 중첩되도록 괜찮지 않습니까? 필러가 만들잖아요. 이게 뭐, 목매물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첩이 너무 안 되면 안 되면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고, 두 장 됐죠? 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그죠? 다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서, 저기, 이 수평 플레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 KPBS 있죠? 네네네. 그거 있죠, 수평 플레이트. 네. 있으면 더 좋죠. 왜냐면 왜곡이 안 되니까. 요렇게 가면 더 좋죠. 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제가 영문 쓰니까 한글로 넣은 겁니까? 파노라마 합침입니까? 하여튼 그 월스트 파노라마를 클릭하셔서 비니팅 오프. 왜냐면 광각 끝에는 비니팅이 있거든요. 비니팅 오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 시큼시큼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릭하시라고 하면은 포토샵이 알아서 붙여줍니다. 곱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처음 맥마고지 이 사진. 또 말 앞에 세워놓고 찍었습니다. 자 풍경 파노라마 샷 이것도 이제 한강변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세로 샷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 다음에 후보 좀 잘해야 된다 했는데 이 표현력 증강입니다. 표현력 자기가 얼마나 포토샵을 안 하는 것을 뭐 그 무보정 무필 어떤 분들 잘 모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무표도 다 많고요. 표현력입니다. 근데 저는 포토샵을 해서 나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별별 PD 보시면 보정하는 거를 올려놓겠습니다. 그전 영상들.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유튜브에 이렇게 은하수 보여. 5분 만에 하는 마스터는 은하수 보자. 이거 뭐 낚시죠, 5분이면. 근데 5분 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하수 보정 강의 옛날에 했던 거. 그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 보정 전부, 이게. 은하수 촬영 연습은 보면은 자기 주변 10초, 15초, 20초, 30초, 60초, 120초 어떤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노출도 2.8에서 뭐 최대한 이렇게 올려보고 연습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ISO도 100부터 하나씩 올려가면서 다양하게 연습하시는 게 그런다고 카메라 안 망가뜨려집니다. 어떤 분은 뭐 셔터 박스가 나갈 수 있는 뭐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 라이트룸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정했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사진 이거는 옛날에 보셨는데 그런데 부산 쪽은 보니까 없어요. 경남권은 있어요. 황묘산 잘 아시는 오도산, 대암산, 어린한옥산, 거제도 상륙암, 하동 평산이 뽑혀서 흔해 빠진데 근데 경북권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부산에서 경북은 뭐 갈 수 있잖아요. 영천이 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마을이라고 해서 영천이 영천 쪽에 문경에서 제가 경주 풍경 발전소는 가지 마세요. 가로등을 또 설치해가지고 아 가로등이 문제라 가로등을 막 설치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가보니까 뭐 더 이상 못 찍습니다. 영양 단비불 5,000분대 봉화 청량산인데 부산 같으면은 전 안내한 시도할 겁니다. 요 5,6도가 왜 구름다리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안 오는데 밤에 찍으면 될 것 같아요. 5,6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될 것 같아. 은하수가. 그죠? 바다 은하수는 좀 일찍 됩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만 보시는데 원래 내가 말 안 하려고 원래 가려고 했는데 한번 시도하고 보십시오. 그게 밤 12시 넘으면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깃배에 화물선 괜찮은데 고깃배가 있으면 안 돼. 그거 안 잡잖아요. 불빛이 있잖아요. 오징어배가 있어요. 아 오징어배도 뭐 꽝입니다. 그거 불 제일 밝혀요. 네. 그 오징어배가 없을 때 오징어 철이 아닐 때가 안 돼요. 아, 지금 오징어 철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 꽝이네요. 별 개정이나 찍으시고 부산은 저기 찍을 때가 여러분들 혹시 추천할 만한 데 있으면 누가 팁 좀 혼자 봉을 단지하지 마시고 거제도 아니 부산 여기서 부산 양산에서 가까워요. 아니 저는 감성이 부산에서 한 기장 쪽에도 꽤 찍힐 것 같은데요. 예, 기장 쪽에서도 그 바닷가 쪽 아니고 바닷가는 좀 동쪽편이니까 예. 아 참고로 이 시간이 이제 거기에 가는데 5분 남았습니다. 새 출사진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보통 저는 제 경험에는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에서 이 일단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이 어딘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위성지도로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잖아요. 앞에 초지가가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그거 보고 하고 현지 탐사합니다. 미리 한번 탐사해서 보고 찍을 수 있는데 밑에 부재가 중요하잖아요. 석탑도 있거나 부처님이 있거나 뭐 뭔가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만들면 되죠. 인형 같은 거 보여주고 자동차도 모형 올려놓고 외국은 찍고 에펠탑 모형도 갖다 놓고 찍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뭘 선생님은 뭘 그게 그럼요. 그렇게 외국 그렇게도 합니다. 일부러 그 자동차 모형 척비라는 게 있죠. 그거를 판 위에 올려놓고 나서 판은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도 해요. 그럼 되고 여기가 그런 데고요. 여기
이런 펜슬 핸드폰 이런 거 그런 거 좋죠. 납치문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도움이 되길 바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또 블라스를 지금 남들보다 잘 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